볼펜 빨간 뭐 볼펜 같은 거 꺼내시고요. 자, 그래서 remember는 기억하다 하다시죠. 오케이, 그럼 from then on은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예 쭉 똑같은 얘기죠.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쭉 from then on. soul은 영혼. 그다음에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 여기까지는 어떤 시인데 붙였으니까 하다시 된 거죠. 뭐뭐와 비슷하다. human 사람. 그렇죠. 인간 사람. 그다음에 fly toward 뭐뭐 쪽으로 날아가. 그렇죠. 쪽으로 날아가다. 날다. 어디로 날아가다. fly toward. come along 나타나다. 하다시. luckily 운좋게도 어찌시 어찌 운좋게도 soil 흙 또는 뭐 어려운 말로 토양 이름시 find out 찾아내다 알아내다 알게 되다 even 심지어 어찌시 from A to B A에서 B로 From tree to tree 할 때 나오죠. 나무에서 나무로. 또 무슨 뭐 다른 뜻 뭐 썼나요? 틀린 거 같아? 네가 봐도? 알겠습니다. Remember 반대말. 그렇죠. Forget. Soul의 반대말. Body 하면 되겠죠. 영혼, 몸 반대말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되겠네요. Luckily 무슨 시였더라? 무슨 시예요? 어찌시. 그렇죠. 어찌시죠. 그럼 어떤 시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ly를 붙입니까? 빼죠. 그럼 뭐가 돼요? Lucky. Lucky의 뜻은 어떤 시니까 어떤 운 좋은 되겠죠. 관련 어 관련된 단어 lucky luckily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꼬리는 tail 밑으로 갈게요. 먹이 사이 사슬 food chain 그러나 but 말고 but도 있고 딴 거 안 나왔나요? 이름 혹시 안 나왔나요? however 안 나왔었나요? 나왔었죠. However, 세모, 그 다음에 뭐뭐에 덤벼들다, jump at, 그 다음에 반복하다, repeat. 여러분들 스펠링 많이 틀렸던 거, repeat. 그 다음 먹어서 없애다, eat up. 업이 붙으면 완전하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럽 완전히 먹다. 그 다음 또 스펠링 많이 틀렸던 거 호기심 많은 curious curious 하면 되죠. curious ok curious 6학년이면 스펠링 중은 좀 떼자. 이제 됐습니까? ok 따라하다 뺏기다 copy 여기 스펠링 강자 있죠. 스펠링 강자, 스펠링 약자. 근데 많이 늘었어. 예, 좋아. 공부하면 안 틀리고 공부 안 하면 막 틀리는 사람. 맨날 실수하는 사람.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뭐뭐를 쳐다보다는 뭐요? 뭐뭐를 쳐다보다. 그렇죠. 쳐다보다는 look at. 뭐뭐를 찾다는 뭐예요? 뭐뭐를 찾다. Find 말고. look for 있습니까? 자, look for 하고 find는 다르다 했어요. find look for는 이거라 했어. look for find는 이거라 했어. 됐습니까? 그다음에 주기 순환. 그렇죠. 근데 왜 두 칸이지? cycle 하면 됩니다. 주기 cycle.
다 했어요. 수고했어요. 와우. 네, 완전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word test 두 번째. 그래서 엄마 어떤 시의 덩어리는 어떤 시의 덩어리 어떤 엄마와 비슷한 similar to my mom. 엄마와 비슷하다 하고 싶으면 be similar to my mom. 나는 엄마랑 비슷해 하고 싶으면 am similar to my mom 되겠죠. 나 엄마랑 비슷하지 않아. 난 similar to my mom. Are you similar to your mom? No. How about you? Are you similar to your mom? No. How about you? Yes. Do you like that? 마음에 든다네요. 그렇죠? 엄마랑 달라서 좋아요? 오케이. 엄마한테 일러줘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계속 from then on.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네요. 모든 것을 먹어. Eat up every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러운 양말을 신고서 in dirty socks. 됐습니까? 뭐 in dirty socks 대신에 입다 wear 입고서 wearing dirty socks 해도 됩니다. in dirty socks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ey most sick today니까 they 그렇죠. they look sick today죠. look 뒤에 무슨 시 시계 뜻이 뭐예요? 아픈.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look 어떤 하면 무슨 뜻이야? 어때?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그들은 오늘 아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오늘 아파 보입니다. 그러면 si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들은 오늘 어때 보이니? 라고 물어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How? 자, 이거 하다시죠. 그렇죠. How do they look to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걔들 오늘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today? 그랬더니 they look sick today. 앞으로는 아파 보인다. 그러니까 monkeys look like humans죠. 원숭이들은 사람 같아 보인다. Monkeys look like humans. 자, 1번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1번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고? Look lik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같이 보인다. 멋 같아 보인다. 됐습니까? 왜? 나 처럼 말해. 내 욕 같아요. 멋 같아 보인다. 왜 뭐 어땠어 이게? 지읒. 네? 뭐 지읒 뭐야? 형은 어머 됐습니까? 자, 그래서 휴먼스란 대답 듣고 싶어. 휴먼스란 대답 듣고 싶어. 무슨 시니까 휴먼스 이름 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 What? So what do monkeys? What do monkeys look like? 하면 원숭이가 뭐 같이 생겼냐? 안녕. 원숭이는 뭐 닮았니? What do monkeys look like? They look like humans.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뭐 같이 생겼니 말이죠? 뭐? 뭐처럼 생겼어? 얘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약간 얘들 목 좀 그만해. 아저 안에서 얘기 주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나 미스톤 평상시에 막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겠지? 얘들이 맨날 이러는 거 알지? 이쁜 입에서 욕하지 않겠지? 얘 맨날 저한테 쌍꺼풀 맨날 이러고 와요. 와우 쌍꺼풀 밥 먹다가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얘가 이랬어요. 맞나? 네. 손가락 확 꺾으면 안 된다. 저는 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체험을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워워워 오케이. 생김새를 물어볼 때는 what do 누구들 look like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 보이냐 할 때는 how do they look 하면 됩니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They look sick. 그 다음에 wallet이 뭐예요? wallet 젖다? wet이죠. wet 젖은. 자 wallet 몇 번째 가르쳐 주는 거냐면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wallet 네? 뒤져볼까? 뒤져볼까? wallet 지갑입니다. wallet
오케이 그러면 she can't 뭐겠어? she can't move her wallet on the 그렇죠? for her wallet on the road 됐습니까? 그녀가 뭐 할 수가 없답니까? 뭐를? 어디서? on the road 길거리에서 she can't find her wallet on the road 여러분 길 가다가 지갑 잃어버린 적 있나요? 네 아이고 엄마 좀 알고 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find out이죠 I find out 내가 뭐 한대요? 내가 알아낸다 찾아낸다 무엇을 찾아낸대요? 지구에 관한 거 그렇죠 interesting stories를 interesting stories and stories인데 어떤 about the earth 난 지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됐습니까? I found out interesting stories 재미도 없겠다 그치?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대답도 구실코 What? What do you find out about? What do you find out interesting stories about? 이런 내용 거예요. 넌 무엇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 자, 영양풀입니다. So예요. 뜻이 뭐니까? 흙이니까 흙에 대한 것은 뭔 것 같아요? Part of the earth. Okay. 어느 부분이랍니까? 바깥 부분이래죠. 뭐의? 지구의. 그렇죠. Of the earth. 지구의 바깥 부분은 soil. 흙이죠. 네. 안녕하세요. 다음, repeat의 뜻은? 되돌아. 네? 반복하다죠. 반복하다. 그러면 뭐가 반복하다일까요? Happen again. And again. Happen의 뜻이 뭐예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맞습니다. Again and again, 다시 또다시. Again and again, 같은 말이 뭐냐 하면 Repeatedly죠, 그쵸? Repeatedly. Repeatedly 뜻이 뭐겠어요?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에 가르쳐주니까 이제 둘, 셋을 알기 시작하는군요. 테일 뜻이 뭐예요? 꼬리 꼬리 조금 꼬리에 해당되는 건 뭘 것 같아요? The part at the back of the body of a bird an animal 좋습니까? 부분이죠 어디에 있는 부분? 뒤에 뭐의 뒤? 몸의 그렇죠 뭐 누구의 몸? 새나 동물 됐습니까? bird나 animal의 몸통 back에 있는 part를 보고 꼬리라고 하죠 됐습니까? The part at the back of the body.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몸 뒤쪽에 있는 부분. The part at the back of the body. 됐습니까? Copy 뜻이 뭐예요? 따라하다, 복사하다 이 뜻이죠. Try to be like someone. Try 뭐하다? 노력하다. To be like someone. 누구처럼 되는 것. 됐습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게 copy죠. 오케이 그 다음 grammar test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하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원숭이들은 바나나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원숭이들은 좋아합니다 love 바나나 먹는 것 그렇죠 지금은 바나나 먹다를 좋아한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바나나 먹다를 바나나 먹는 것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과의 중요한 문법이 뭐였어요? 동명사였죠.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eat bananas 하면 안 되고 eating bananas.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eating bananas 하든지 또 to eat bananas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바나나 먹다를 바나나 먹는 것으로 바꿔줘야지 원숭이들은 바나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 되겠죠 그러면 eating banana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monkeys love 그렇죠 what do they love 뭐 좋아하니 그럼 얘를 보고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나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이란 얘기다 얘가 전부 다 뭐처럼 역할한다 처럼 역할한다 라는 뜻이라 했었죠 그리고 love 라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로서 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라 그랬죠 what do they love they love eating bananas 그 다음에 2번 play soccer is my hobby 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축구하는 것은 내 취미다 그렇죠 축구하는 것은 내 취미다 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축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돼 있어? 축구하다라고 돼 있죠. 축구하다는 내 짐이다. 축구하다를 축구하는 것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s my hobby. 하든지. 그렇죠. To play soccer is my hobby 해야 되겠죠. To play soccer is my hobby. 또는 playing soccer is my hobby. 그래서 어쨌든 playing soccer 이 대답 듣고 싶어? 축구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your hobby? 하면 되겠죠. 네 취미 뭐니?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순서가 안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주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뭐 할 수 있다? 동명사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이니까 이게 전부 다 명사란 얘기야. 명사가 동사 앞에 있으면 뭐다? 주어다. What is your hobby? Playing soccer is my hobb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로서 뭐 하고 있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 그다음 an eagle likes fly in the sky 하고 있네요. an eagle likes fly in the sky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독수리가 좋아한대요. 뭘 좋아한답니까? 하늘 나는 것.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를 뭐로 고쳐야 돼? 뭐를 뭐로 고쳐야 돼? 독수리는 좋아합니다. fly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flying 돼야 되겠죠. 지금은 하늘을 날다 좋아한다 이러고 있잖아. 독수리가 좋아합니다. 하늘 날다. 하늘 날다를 어떻게 좋아한대? 하늘 나는 걸 좋아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flying in the sky가 되느냐.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an eagle likes it. 독수리는 그거 좋아해요. 그럼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an eagle like? What does an eagle like? 독수리 뭐 좋아하니? What does an eagle like? 그랬더니 it likes flying in the sky.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똑같은 거야? 2번하고 똑같은 거야? 1번하고 똑같죠? 그렇죠? 뭐가 되어서? 뭐뭐 하다가 ing 붙여서 명사 되어서 그걸 보고 동명사 되어서 뭐 하고 있다? 목적어하고 있다. 근데 like는 성격이 어떤 거 한 가지만 좋아해.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야. 그러니까 flying 대신에 뭐 해야 된다? To fly. An eagle likes it to fly in the sky. 해야 된다. 이걸 보고 앞과에서 외웠습니다. Unit 5에서 이건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 했죠.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대신에 동명사를 써도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enjoy copy their parents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뭐를 즐긴대요? 부모님을 그렇죠. 부모님을 따라하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즐깁니다. they enjoy 뭐 하는 것? copying their parents 해야 되겠죠. they enjoy copying their parents.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 따라하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똑같이 따라하다가 따라하는 것 돼서 ing 붙였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동명사라 그러고 그럼 copying their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What do they enjoy? 그렇죠. What do they enjoy? 그들은 무엇을 즐깁니까? What do they enjoy? They enjoy copying their parents.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로서 무슨 어 하고 있어? 목적어 하고 있죠. enjoy의 목적어. 그럼 enjoy는 성격이 까탈스러운 애야? 성격이 좋은 애야? 그렇죠. 그러면 to copy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They enjoy copying their parents. 됐습니까? 그 다음 5번 A mirror breaking brings bad luck. 뭔 얘기하고 싶어? 거울 깨는 것은 불운을 몰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렇죠. Breaking a mirror brings bad luck 해야죠. 이런 게 어딨어. 자, 거울 깨다가 뭐야? 거울 깨다. Break a mirror.
그렇죠. break up 이런 거죠. 거울 깨다를 거울 깨는 것 만들면 되는데, 거울 깨다가 break up 이러니까 거울 깨는 것은 breaking a mirror. breaking a mirror. breaking a mirror. 거울 깨는 것이 뭐 한다? brings 한다. 무엇을? bad luck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거울 깨는 것이 불운을 몰고 온다 했으니까 무엇이 불운을 몰고 옵니까? 라고 묻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brings bad luck? 하면 되죠. 무엇이 불운을 몰고 옵니까? What brings bad luck? 그럼 1, 2, 3, 4 중에 5번은 몇 번하고 똑같은 거야? 5번. 그렇죠. 2번하고 똑같죠. 뭐가 뭐 된 거야? 동명사가 뭐 됐습니까? 그렇죠. 동명사가 주어 된 거죠. What brings bad luck? 무엇이 불운을 몰고 옵니까? Breaking a mirror brings bad luck. 거울 깨는 것이 불운을 몰고 옵니다. 반만 길어봤자 it이죠. It brings bad luck. 그것이 불운을 몰고 와. 동명사가 지금 주어 되는 거 아니면 목적어 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다음 칼질합니다. 앵무새는 사람의 목소리 따라하는 것을 즐긴대요. 누가? 앵무새가 무엇을? 뭐한다? 즐긴다. 앞만 길어봤자 앵무새는 그것을 즐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것이란 말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하다로부터 왔죠. 그렇죠? 사람 목소리 따라하다가 뭐예요? 사람 목소리 따라하다. Copy the human voice 하면 사람 목소리 따라하다죠. 근데 따라하는 것 하고 싶으니까 copying. 그래서 앵무새는 즐깁니다는 붙어있죠. 앵무새가 즐깁니다. Parrots enjoy. 무엇을? Copying the human voice. 됐습니까? 그럼 앞만 길어봤자 it. 이 대답 듣고 싶어? Copying the human voi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Parrots enjoy. What do parrots enjoy? 하면 앵무새는 무엇을 즐기니? What do parrots enjoy? 그랬더니 parrots enjoy copying the human voice. 됐습니까? 그러면 저 여기 to copy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enjoy니까. 됐습니까? parrots like였으면 to copy the human voice, copying the enjoy, 아, copying the human voice 둘 다 되지만 enjoy니까 안 되죠. 그럼 칼질하기. 자전거 타는 것은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무엇이 타는 것이 누구를 위해? 건강을 위해. 뭐 한다? 좋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good for health죠. 그거 건강에 좋아. It is good for health.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자전거 타는 것 오면 될 거고, 자전거 타다가 뭐예요? 자전거 타다. 그렇죠. Ride bicycles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자전거 타다가 건강에 좋다가 아니고 자전거 타는 것이니까, 그렇죠. E로 끝나는 경우에 E 빼고 ING죠. Riding bicycles is good for health. 자전거 타는 경우 Riding bicycles is good for health. 자, bicycles 앞만 길어봤자 이게 it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bicycles인데 they죠. 어? they are. 아, is가 아니고 뭐 써야 돼? are 써야죠. 그걸 또 고치면 안 되죠. 그렇죠. 자전거들이 건강에 좋대요. 자전거 타는 것이 건강에 좋대요. 자전거 타는 것 한 개, 두 개, 세 개 세릴 수 있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s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 is라고요. 그러니까 bicycles are가 맞죠, 근데. 그렇죠? bicycles are가 맞지만 여기는 riding bicycles야. 그러니까 riding bicycles는 자전거 타는 것이니까 it이야, it, 그것. they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is가 와,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Riding bicycles are good for health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아이 bicycles are지 당연히 is로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속기 쉽다. 자전거 타는 것은 is입니다. 그러면 riding bicycl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What is good for health죠. 그렇죠. 뭐가 건강에 좋니? What is good for health? 동명사가 뭐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으니까 순서가 안 바뀌죠. 됐습니까? What is good for health? Riding bicycles is good for health. 뭐가 건강에 좋은데? 자전거 타는 게 건강에 좋지. 그냥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는 것은 재미있대요. 무엇은? 무엇은? 여행하는 것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 문장의 초관전 버전. It is fun인 거죠. It is fun. 이 자리에다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는 거 넣으면 되고, 먼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다가 뭐야? Travel from country to country죠. Travel to. 이거는 근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다니까 하는 거 하고 싶으면 traveling from country to country is fun. 이 나라 저래로 여행하는 것은 재미있다. Traveling from country to country is fun. 그래서 주어가 엄청 주어의 길이가 엄청 길죠. Traveling from country to country is fun.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fun? What is fun? 또 동명사가 뭐 하고 있어? 주어하고 있죠. What is fun? 뭐가 재밌니? Traveling from country to country is fun. 근데 영어는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 영어는 뭐가 빨리 나와야 되냐면 주어가 빨리 나와야 돼. 아니 참 동사가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It is fun traveling from country to country 이렇게 씁니다. 그럼 가주어, 진주어 라고 어디서 들어봤죠? 됐습니까? It is fun traveling from country to country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빨간 양말 신고 경기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누가? 무엇을? 그렇죠. 이제 눈치들이 좀 생겼네요.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거는 이 속에는 어찌 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뭐 하는 요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보면 돼. 어찌 뭐 빨간 양말 신고 경기하는 거. 그럼 빨간 양말 신고 경기하는 거 남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 like it이죠. 난 그게 좋아. 됐습니까? 그럼 it을 풀어서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면 빨간 양말 신고 경기하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빨간 양말 신고 경기하다가 뭐예요? 빨간 양말 신고 경기하다. Play games in Red Sox죠. I like play games in Red Sox.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경기하는 것이니까 Playing games in Red I like playing games in Red Sox. 그러니까 like니까 playing 대신에 모두 된다. To play 된다. 둘이 뭐예요? 설명 안 듣고. 됐습니까? 나의 설명 따위 필요 없다. 다 아는 얘기 자꾸 한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playing? In Red Sox가 이 뜻인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무엇입니까? 빨간 양말을 신고 경기하는 거. 왜 빨간 양말 신고? 빨간 양말 신고 언제 빨간 양말 신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죠? 어떻게 경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너는 어떻게 경기하는 게 좋니? 빨간 양말 신고 경기하는 게 좋아. 이래서 뭐라고 하는데 How do you like playing games? How do you like playing games? 어떻게 게임하는 게 좋니? How do you like playing games? 그럼 playing games란 대답 듣고 싶어? 경기하는 거. 그러면 playing gam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What do you like in Red Sox? 이렇게 해서. 넌 빨간 양말 신고 뭐 하는 게 좋니? What do you like in Red Sox? 이렇게 보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 뭐 다 나와 있는 거죠. Jumping from the tree 동명사니까 뭐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는 것이 어떻답니까? 쉽다.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는 게 나에겐 쉬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easy for you?' 순서 안 바꾸면 되잖아. 주어가 궁금하잖아. 'What is easy for you?' 너한테 뭐가 쉽니? 'What is easy for you? Jumping from tree to tree is easy for me.' 종명사 주어라며. 그럼 순서를 하나도 안 바꾸고 대신에 me 같은 건 you로 바꾸면 되겠죠. 너한테 뭐가 쉽니? 'What is easy for you? Jumping from the tree is easy for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enjoy 한다. 무엇을? Copying people's action. 나는 즐긴다.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What do you enjoy? I enjoy copying people's actions. To copy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은 이 질문이 지겹죠. 됐습니까? 나중엔 잘 알아야 됩니다. I enjoyed talking to you. 난 뭐 했다? 즐겼다. Talking to you 하는 것을. 너와 대화 나누는 것을. 너와 얘기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다음, I was glad. 내가 어땠대요? 기뻤대죠. To find out. 뭐 해서? 알게 되어서, 찾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That you love riding bike. 네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기뻤어. 난 기뻤다. 네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는 것을 find out 하게 되어서. 자, 여기 to find out은 앞에서 배웠던 뭡니까? to 부정사죠. 짜증나게 네 개나 되죠. ing는 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알게 되어서. 알아내다 find out. 알게 되어서 to find out. 나는 기뻤어. 알게 돼서. 이 뭐 하는 뜻이에요? 독립 완세니까. 그렇죠. 겁 맞는 뜻이요. 네가 you love riding bicycles 한다라 는 것을 find out 하게 돼서 기뻤어. 그러니까 나랑 취미가 같다는 걸 알게 돼서 기뻤던 얘기죠. I love. 나는 엄청 좋아하죠. 무엇을? riding bicycles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나 또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그다음 playing in dirty socks. 도리삭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지만, 이게 더러운 양말이 행운을 몰고 온다는 게 아니고, 더러운 양말을 신고 플레이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데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번에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거, brings 해야 되는 거, bring이 아니고. 더러운 양말을 신고 경기하는 것이 뭐 한다? 몰고 온다, 데리고 온다, 가지고 온다, 무엇을? 행운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런 의미.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What brings me love? 무엇이 행운을 몰고 오니? Playing in Dirty Socks 하? 이런 것. 됐습니까? 그 다음 People believe. 사람들이 뭐 했대요? 믿었죠. 여기에 that 생략했죠. 왜냐하면 뒤에 독립만세니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거울 깨는 것이 불운을 몰고 왔었다라는 것. 사람들은 겨울 깨는 것이 불운을 몰고 온다고 믿었습니다. People believed.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사람들은 그렇죠. What did people believe?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What did people believe? People believed that breaking mirror brought better. 완벽한 문장을 건만든 겉절이 that. 겉절이 that. 그 다음에 The snake likes. 누가 뭐한다? 뱀이 좋아한다. 생쥐들 먹는 것을. 생쥐 잡아먹는 것을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추석들 잘 보내시고요. 내일 와요? 내일부터 달력에 빨간 날이죠. 저 빨간 날이면 우린 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